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여 처방 대상과 기관을 계속 늘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하였고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 격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면제하고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조정도 시행합니다. 중환자 병상, 중등증 병상 등은 12월 대비 2배가량 확충된 상태이고 권역별 통합배정과 운영 효율화 과정도 사전에 도입하여 정착시켜 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4개 지역에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설 연휴 이후 2월 3일부터는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하는 전환은 1월 29일부터 먼저 실시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R 검사 역량은 하루 80만 건 내외이며 아직은 매일 40에서 50만 건 정도 PCR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30만 건 정도의 여력은 있습니다. 진단검사 체계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이 불가피한 전환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